자,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리 러페이스. 자, 이번 주 주인공은 이수정 양입니다. 예,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, 이수정 양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바디 노 페이스의 이제 주인공이 아닌 분들,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닌 경우 있지 않습니까? 패널, 예, 또는 이제 다른 바디 노 페이스나 다른 뒤태로다가 나오신 적은 있었던 것으로 좀 기억이 되고요. 예. 저 뒤태 찾기도 나오신 적이 있나요? 예, 그건 제가 또 찾아보도록 하고요. 자, 과연 여러분들이 이수정 양의 뒤태 찾기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. 그 전에 지난주 결과 만나보도록 하시죠. 예. 바로 이분이 세 번째 분이었죠. 요 뒤태를 가지셨던, 아니, 바디노 페이스를 가지셨던, 예. 여분이 애쉬비 양이었습니다. 예. 많은 분들이 맞추시는데 좀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. 예. 세 번째 분이 정답이었고요. 자, 그러면 이번 주 또 바디노 페이스 시작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러면 이번 주 주인공들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분이고요. 글쎄요, 첫 번째 분도 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, 제 모습을 좀 키울까요? 예, 제 모습 좀, 예.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,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, 글쎄요, 좀 체격이 작아 보이는 느낌은 듭니다. 예, 키는 비슷한 것 같은데, 조금 이제 등치 쪽에서 조금, 네, 물론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, 예.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첫 번째 분이었고요. 두 번째 분입니다. 예, UFC. 잠깐만요. 그 이수정 양도 제가 알기로 UFC 나오신 적이 있는데 이수정 씨라고 하기엔 근데 피부색이 조금 굉장히 좀 하얘 보입니다. 등치라든가 이런 면은 조금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. 예, 체형적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수정 양이 조금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체형이 예. 이수정 씨가 이제 과거 이제 드림팀에서 정인영 씨랑 비교를 하면서 좀 등치가 크다고 이창명 씨가 얘기하니까 키가 크다고 해달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. 예. 자, 세 번째 분이고요. 니킥을 하고 있는 요 분. 약간 화면상에서는 하얘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피부가 약간 구릿빛인 분들이 화보를 찍으면 약간 이런 피부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. 예. 여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바디노 페이스 이수정 양일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. 예. 자, 그럼 네 번째 마지막 분도 만나보시죠. 아, 이분은 확실히 일단은 구릿빛이에요. 예. 일단은 구릿빛인데 키도 뭐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아요. 근데 힐을 신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저 힐을 벗으면 키가 갑자기 160으로다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간에 키가 크신 분들도 뭐 힐 신으시니까 근데 글쎄요 저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체격 이제 옆모습이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체격을 측정할 순 없지만 글쎄요 약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. 예, 근데 생뚱맞게 뭐 진화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누구예요? 이제 다른 분이 저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. 예, 왜냐면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체격이 글쎄요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체격이 큰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거든요. 옷을 좀 크게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예, 좀 애매한데 옆모습이라서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. 예. 자, 네 번째 분까지 만나봤고요. 자, 이 중에 진짜 바디노 페이스는 누굴까요? 누가 과연 이수정 양의 진짜 바디노 페이스일까요? 예,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. 예. 자,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, 예,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고맙습니다.